시간 한번 쌤과 함께 고려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려의 문화 할때 이제 처음에 공부하고 갈 거는 뭐냐면 이제 유교라는 것에 대해서 알 건데, 이제 고려에서 유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치 이념이야. 너희도 알 거야. 그래서 요거는 정치 이념의 역할을 한다. 뭐 어떤 책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뭐 통치 이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고 가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고려 전기 때부터 이 유교가 엄청나게 발달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 고려 전기 때부터 어떤 부분을 보니까 유교가 발전했다는 것을 보냐면, 자, 일단은 광종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과거제를 실시했단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들 과거제 실시할 때 문제를 낼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문제가 다 어디서 나올까? 유교 경전에서 나오겠지. 그치? 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성종이 있었는데, 성종하면은 여러분들 최승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지. 자, 여러분들 최승로가, 자, 그 당시에 시무 28조를 얘기했죠. 그런데 최승로의 시무 28조에서, 자, 유교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가지고 처음으로 뭐를 한 사람이야? 유교 정치를 실시했던 사람이야. 그치?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 고려에 가면은 이제 수도에 국자감이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자감은 오늘로 따지면은 그냥 이제 대학교 같은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거꾸로 하면 감자국. 네, 그죠. 국자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 향교라는 학교가 있었어. 그러면 이 향교에서는 공부를 가르쳤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공부를 가르쳤겠냐고. 그죠. 유교를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이미 고려 전기에 이렇게 유교가 발전된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어. 자, 그러다가 드디어 고려 중기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부터는요, 정말로 유교가 발전했구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 자,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 자, 사학십이도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다음에 또 유명한 게 이제 최충의 바로 뭐가 냐면 내 구제학당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자, 일단 여러분들, 자, 사학시비도 할때 사학이라는 것이 바로 뭘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립학교, 즉 바로 뭘까? 내 학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과거제를 실시했어요. 그럼 과거제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따지면 수능이거든. 그럼 너희들이 수능 잘 보기 위해서 뭐 하니? 이렇게 인강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인강이라든가 학원 다니잖아. 야, 그렇듯이 그때 당시에 학원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학시비도나 최충의 구제학당은 일종의 바로 뭐다? 그렇지, 일종의 학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최충이라는 사람은 선생님이 이제 뭐좀 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똑똑해가지고 그다음에 아는 것도 많고 그랬기 때문에 이 최충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최충이 학원을 차렸어요. 그쵸? 따르는 인간들이 많으니까 과외 좀 해주면 될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9가지 과목을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학당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문제는 국가에서 내는 건데, 어쨌든 애들은 이제 그 학원에 거의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왕의 말을 들어 처먹지를 않는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에 왕이 이제 예종이었는데 안 되겠다 이제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국자감에다가, 자, 또 하나의 학원 비슷한 거를 세워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이제 그 학원을 쫓아가기 위해서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같은 거 하잖아. 똑같이 국자감에다가 방과 후 학교 같은 걸 했다고.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 칠제라는 걸 만들었어. 그러니까 칠제라는 것은 7가지 과목의 단과학원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 칠제 같은 곳에 최충 같은 그런 학자들을 모셔다가 가르쳤다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름대로 국가에서 가르치는 학문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 관학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국가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관학을 갖다가 뭔가 진흥시키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관학 진흥책을 갖다가 펼쳤단 말이야. 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관학 진흥책은, 자, 성공했다 아니면 실패했다? 네, 이거는 실패했다라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가야 돼. 그런데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자, 여기 와가지고 이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그냥 월급 받고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거에 한 반밖에 안 가르쳐줘. 그리고 나머지 반은 어디 가야 돼? 학원 가야지 가르쳐준단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학생들은 이 학원으로, 사학시비도와 최충의 구제학당으로 간다. 자, 그러다 보니까 관학 진흥책 자체는 실패했다라는 거알 거야. 그래서 고려 중기에는 이렇게 사학이 융성했다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 자, 고려 후기가 돼요. 여러분들 고려 후기 하면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고려 후기에 우리가 원나라로부터 학문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 학문을 갖다가 여러분들 학문이라고 하니까 똥구멍 생각하면 안 돼. 학문이야. 학문이 아니라, 자, 그 학문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성리학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시험 문제 뭐가 잘 나오냐면 성리학이 뭐냐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 자, 일단 성리학 할때 성자가 바로 뭐냐면
별성, 그쵸? 별성, 이제 한자어, 별성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주를 연구하는 거야. 그런데 그 우주와 뭐가 관련이 있느냐? 인간의 마음, 심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주의 원리와, 자, 그 다음에 동시에 뭐를 연구하냐면, 바로 인간의 마음, 심성을 갖다가 연구하는 학문을 갖다가 우린 뭐라고 한다? 바로 성리학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겁나 어려운 거죠. 왜냐면 우리가 사실 우주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겁나 안 보여요. 그렇죠? 우주가 어떻게 보여? 여러분들 눈 뜨고 보면 목성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렇죠?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안 보이는 우주를 연구해. 이건 거의 미친 학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안 보이는 인간의 마음을 막 연구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리학이라는 것은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심성을 연구한다. 자, 여러분들 이거 서술형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성리학이 어떻게 하다가 들어왔는지 우리 친구들 조금 궁금하지? 자, 일단 충열 왕때 시작됐습니다. 자, 충열 왕때그 유명한 학자 중에서 안향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알았죠? 안향 아니야. 안향이 알았지? 안향이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성리학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으로 성리학을 뭐한 사람이다? 소개한 사람이다. 네, 요거 알수 있겠지?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왕이 나옵니다. 자, 그 왕이 바로 누구냐면 이제 충선 왕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충선왕은 그 원나라의 수도에다가 뭐를 만들었냐면 만권당이라는 것을 갖다 만들었어. 자, 여러분들 만권당이라는 것이 바로 뭘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종의 어떤 학교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면 책이 만권이 있다는 그런 내용일까? 네,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책이 존엠맞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제 충선왕 입장에서 뭔가 이 성리학을 갖다 발달시키기 위해서 자 원나라의 수도에다가 만권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그 원나라의 성리학자들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성리학자들 고려의 성리학자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거야.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 만권당.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원나라의 수도에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그거는 뭐에 대한 설명? 만권당. 뭐라고? 만권당. 뭐라고? 만권당. 알았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만권당까지 딱 기억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꼭 알아 해야 되는 그 성리학자에는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 일단 이색이란 사람이 있어요. 이색. 이색이란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친구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 네, 정몽주 이런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성리학자. 그리고 굉장히 도전 많이 해. 누구야? 네, 정도전.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성리학자다. 이렇게 할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성리학은 나중에 무엇을 세운다? 조선을 세운다. 자, 그래서 조선의 어떤 통치 이념이 되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리학이고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아주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누가 굉장히 좋아했다? 신진 사대부들이 굉장히 좋아했다는 사실까지도 우리 친구들이 네,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선생님하고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이번에는 불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 자, 불교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고려의 종교 이념이다. 그치? 그러니까 고려인들은 뭐를 믿냐면 기본적으로 불교를 믿고 있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고려의 불교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알아보고 할 건데 기본적으로 자 고려 이제 전기로 가볼게. 고려 전기. 고려 전기. 그러니까 고려라는 나라. 고려라는 나라. 고려라는 나라 자체는 애초부터 이 불교를 굉장히 중요시했어.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시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면은 일단 여러분들 왕건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지. 그게 바로 뭐냐면 훈효십조야. 그런데 이 훈효십조의 내용을 갖다가 잘 보면 거기서 불교를 중요시해라.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왕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연등회하고 그다음에 팔관회를 중요시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연등회라는 게 뭔지 알죠? 네, 연등회. 연등회, 그쵸? 앞에 있는 피디님 막 이러고 있는데. 네, 그게 연등회일까요? 네, 그거는 이제, 네, 또라이 짓인데. 선생님이 연등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연등 알지? 그러니까 연등 같다 이렇게 단다는 거야. 너희들 연등은 뭐니? 네, 불교의 행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연등회 팔간회는 아주 대표적인 불교의 행사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굉장히 중요시했고, 그다음에 고려해 보니까 국사라는 제도와 그다음에 왕사라는 제도가 있어. 그래서 국사라는 건 뭐냐면 나라의 스승이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왕사라는 것은 왕의 스승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왕의 스승, 나라의 스승이 즉 바로 누구냐면 스님이었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승과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했었죠. 그러니까 스님도 과거 시험을 쳐가지고 스님이 되면은 계속 이렇게 관직이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봐도 그리고 그 당시에 대장경 같은 거 만들어놨잖아. 그치? 그러니까 국가에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무조건 부처한테 싹싹 빌면서 막 이렇게 아부를
됐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아, 이 고려 시대는 불교를 굉장히 중요시했구나. 이런 거알수 있어. 자, 그러다가, 자, 고려 초기가 되는 거야. 고려 초기 또는 이제 고려 중기라고 할 건데, 자, 고려 초기와 고려 중기에 어떤 인물이 딱 나타나게 되냐면, 바로 의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돼. 그래서 이 의천하면 너희들이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자, 불교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었던, 자, 불교 통합 운동을 펼쳤다. 자, 여러분들 요 내용이 시험 문제 1타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요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의천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중국에 유학을 갔었단 말이야. 근데 의천이 이제 중국에 가서 유학을 하다가 이제 다시 고려를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고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스님하고 스님들끼리 서로 막 맞박을 막 헤딩하면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스님들끼리 왜 싸우고 있었느냐? 그 당시 불교 종파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거지. 뭐하고 뭐? 네, 선종하고 교종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선종이 옳다. 아니다, 교종이 옳다. 아니다, 선종이 옳다. 아니다, 교종이 오라 하면서 지들끼리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의종이 뭐라, 아, 의종, 의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다 오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네, 의천의 불교 통합 운동이다. 그래서 의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관 겸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교관 겸수라는 것은 뭐냐면, 교리고 그다음에 수는 수행이야. 그치? 그러면 교리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교종이야. 그지? 교종은 교리를 중요시하니까. 그 다음에 수행이라는 것은 열심히 수행, 도를 닦으라는 거죠. 이렇게 도를 닦아라.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선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종과 선종은 같이 겸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옳은가, 어느 것이 옳은가. 네, 이거는 아주 똘추짓이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고 둘다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 의천하면 교관 겸수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그런데 이 교관 겸수도 사실 둘다 중요해 라고 얘기하지만 약간은 교종 입장에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교관 겸수할 때 교가 먼저야, 수가 먼저야? 교가 먼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를 더 중요시한다니까.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 이거는 교종 입장에서 자 어떻게 그렇지? 선종을 뭐 하려고 했다. 그렇지? 통합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의천이 새로운 불교를 만들어내게 돼. 자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천태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가끔가다 뉴스 보다 보면은 아 천태종 스님들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또는 조계종 스님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의 지금 불교 같은 경우에는 네, 천태종하고 조계종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그 천태종을 누가 만들었냐면 바로 의천이 만든 거야. 근데 너희들이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겠지. 왜냐면 의천이니까 천태종. 네, 이런 식으로 깨알같이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바로 무신 집권기가 되는 거야. 이 무신 집권기가 되면은 이 불교 자체가 엄청나게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불교가 완전히 썩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도 알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가 돼. 이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되잖아. 그러면 이성계가 그 불교 썩은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불교를 완전히 탄압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뻥 차가지고 불교를 산으로 다 올려버려.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그 불교가 이게 산에 있잖아요. 그쵸? 절들이 산에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불교가 막 썩어버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뭐 하면 안 돼? 살생을 하면 안 되지. 그치? 한마디로 말하면 고기를 처묵처묵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님들이 이 턱살이 두둑하게 쪄 있어요. 자, 왜? 막 스테이크를 막 되게 즐겨 드시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불교가 뭐 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막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야. 자, 그때 나타난 1인이 있어요. 그 1인이 바로 누구냐면 진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진울이 다시 한번 뭐 하기 시작하느냐? 수선사 결사 운동을 펼치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이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결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결사라는 건 뭐냐면 결심하고 고쳐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수선사라는 것은 절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선사라는 이 깨끗한 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클린한 이 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 타락한 불교를 바꿔봅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불교가 타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이 종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신만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이 스님들끼리 서로 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막
싸우기 시작하면은 이게 더러워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선종과 교종이 또 싸우고 있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진울은 이 의천하고 비슷한 역할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천도 교종과 선종을 통합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진울도 교종과 선종을 통합해 보려고 노력한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진울은 정의 쌍수라고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도노 점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일단 정의 쌍수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 정의라는 것은 이거는 정의라는 것은 이거는 선종을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에 해라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교종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종과 교종은 어떻게 한다? 이것도 쌍으로 간다는 거야. 쌍수할 때이 쌍수가 아니에요. 쌍수라는 건 뭐냐면 같이 간다 이런 뜻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선종과 교종은 같이 간다. 이게 바로 뭐냐? 정의 쌍수고. 그다음에 도노점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노라는 건 부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참 부처님의 마음까지 깨닫기는 참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부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걸 우리는 도노라고 하고, 그러면 부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점수라는 건 뭐냐면 점진적으로 계속 수양하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네가 열심히 도닦고 수양하고 그래야지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니까 너희들 진우라면 두 가지 기억해야 돼. 뭐라고? 정의 쌍수와 도노 점수다. 그런데 우리가 진울도 뭔가 불교를 통합하려는 모습이 보이지만 약간은 누구 중심이니? 선종 중심이라는 게 느껴지지. 왜? 정이 먼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우린 얘기할 때, 자, 선종 입장에서, 자, 뭐 하려고 했다? 그렇지. 교종을 통합해 보려고 노력했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치? 자, 그래서 무신 직권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드디어 우리나라 상태가 가장 안 좋아지는 상태가 나타나요. 자, 그 상태는 바로 누구냐? 우리가 원나라의 내 지배를 받는 상태가 나타나지. 그러니까 이제 원간섭기가 되지. 근데 이 원간섭기에 우리나라에 겁나 씨발라먹는 수박이 나타나죠. 이런 씨발라먹는 수박. 자, 걔네가 바로 누구죠? 네, 권문세족입니다. 그러니까 원간섭기가 되면은 이제 권문세족이라는 놈들이 나타나면서 얘네하고 누구하고 손을 잡냐면 스님들이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다시 한번 아 이런 걸로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타락하게 되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네, 불교는 아예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지금도 스님 잠깐 설명을 하면은, 자, 시험 문제 어떤 게잘 나오냐면 의천하고 진우를 서로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 의천 같은 경우는 고려 초기와 그다음에 고려 중기에 나타난 사람이고, 의천이나 진우이나 둘다 사실은 불교 통합 운동을 한 사람이야. 그치? 그러나 의천이 외친 거는 교관겸수고, 그다음에 교관겸수는 통합은 통합인데 교종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한 거야. 알았지? 그런데 진우는 반대야. 진우는 무신 직권기에 나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수선사 결사 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정의 쌍수와 도노 점수가 나왔어. 알았지? 그래서 요두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진울이다라는 걸 알아줘야 되고, 이 사람은 선종 입장에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선생님이 비교하는 문제는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써준 대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알았지? 그리고 나서 이제 원나라가 간섭하게 되면은 결국은 불교는 더더욱더 어떻게 된다? 타락의 길로 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알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선생님과 알아볼 거 이제 도교야. 자, 여러분들 도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연을 숭배하는 사상을 갖다가 우리가 도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고려 시대가 되면 이 도교가 엄청나게 유행을 하기 시작해. 알았지? 자, 그런 다음에 너희들 도교하면 한 가지를 갖다가 기억을 하고 가는데, 도교는 왕실의 후원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아무래도 이제 도교는 이런 거예요. 자연의 파묻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그냥 우리 그냥 잘 먹고 놀자 뭐 이런 식이에요. 자연에 파묻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돈이 없으면 이 종교는 못 믿어요.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왕실에서 엄청나게 이걸 좋아해. 어, 괜찮네. 굿 하면서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왕실의 후원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초제라는 것이 지어지게 되지.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초제라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어떤 책에서는 뭐라고 풀어서 나오냐면 왕실에서 도교적인 어떤 제사를 지낸다라고 그렇게 나오거나 또는 도교적인 어떤 행사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실에서 제사상을 차리고서는 도교적인 제사를 드렸다는 거야.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 네, 초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초제를 왕이 직접 드리기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왕이 직접 드리기도 했다고. 알았지? 이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억하고 가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풍수지리설이 나와. 자, 이 풍수지리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겹도록 네, 우리가 계속
대통령께서 얘기했습니다. 풍수지리설 뭐야? 인간의 기륭화복, 인간이 잘 되고 못 되고가 뭐하고 관련 있어? 내가 어디 사느냐. 내 이거하고 관련 있는 거야. 그치?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성남에 산다. 그런데 성남의 기운이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돌로 대변신해가지고 선생님이 소원을 말해봐. 네, 이럴 수 있는 거야. 그치? 이럴 수 있는 겁니다. 네, 앞에는 피디님 너무 좋아요. 아, 정말 아름답다.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만약에 선생님이 안양에 살아. 그런데 지금 안양의 기운이 아주 세화해져요. 아주 안 좋아져요. 그러면 선생님은 하루아침에 뭐가 될수 있다는 거지? 노숙자. 네,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풍수지리설이지. 내가 어디 사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연에 따라서 인간의 기륭화복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특히나 이 풍수지리설은 도참사상과 더해진다. 이 도참사상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를 예견하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이것이 내가 어디에 사느냐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다. 이런 게 바로 뭐냐면 내 도참사상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거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어느 때로 이사를 가. 그러니까 이사 간다. 그러니까 천도가 되겠죠. 그렇죠? 천도. 또는 이제 도읍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라를 세울 때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수도를 정할 때도 풍수지리설이 막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묘지를 정해. 묘지.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런 것들도 풍수지리설에 영향받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려 시대에는 풍수지리설의 영향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야?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이지. 그래서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이라든가 또는 이제 북진 정책, 그죠? 고려가 하고 있었던 북쪽으로 치고 올라갑시다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북진 정책들이 모두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바로 풍수지리설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까지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이 고려 시대에는 불교 예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게 돼. 왜? 그러냐면 고려는 기본적으로 불교를 중요시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불교 예술이 발달했다는 거 이거 기억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선생님하고 누구 알아볼 거냐면 일단 불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불상이라는 것이 바로 뭔지 알죠? 불상이 할 때 여러분들 그 불상이 아니지. 여기서 얘기하는 불상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부처의 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의 상을 섹시하게 이렇게 조각을 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불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불상을 만들 그러면 대부분은 뭘로 만들었냐면 뭐 돌로 만들던가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나 고려 시대가 되면서 불교가 너무 발전해 버리니까 이 불상을 만드는 재료 자체가 엄청나게 다양해진다는 게 시험지 굉장히 잘 나와. 알았지? 그래서 뭘로 만드냐면 돌로 만들어요. 근데 돌로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철로 만들어요. 이걸로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금속으로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재료로 그냥 뭐 만들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불상의 모양을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뭐가 나오기 시작하느냐? 대형 불상들이 나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불상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굉장히 커다란 그런 대형 불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면 불상이 한 이만한 불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제 부처 자체가 이렇게 앉아 있기 때문에 이만한 불상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그만한 불상 말고도 어따만한 불상이 생기냐면 진짜 이따만한 불상 있잖아요. 굉장히 거대한 불상. 이런 엄청난 거구의 그런 자이언트, 헤비급의 네, 그런 불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불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서수령을 우리 친구들한테 딱 던지는 거야. 그럼 왜 이런 대형 불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가? 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면 바로 이것은 지방의 누구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네, 호족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친구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방마다 지방 귀족들 호족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호족들이 불상을 만들 때 돈을 막 대는 거예요. 돈을 대면서 최대한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불상이 클수록 자신의 위신이 크다라고 자랑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상을 크게 만들었다는 건 그만큼 돈을 많이 퍼부었다는 거고 그것은 결국 자기 돈 자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호족의 후원을 받게 되면서 대형 불상이 등장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또 지방마다 그 불상의 여러 가지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거는 당연한 거지만 호족의 취향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상이 굉장히 섹시한 거야. 라라라라 에로 불상이 나오는 거야. 에로 불상. 19금 불상이 나와요. 그거는 그 호족이 그런 걸 좋아하는 거야. 그치?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호족이 그 불상이 굉장히 귀엽고 깜찍한 그런 불상이 만약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는 또그 지방 호족이 굉장히 귀여운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방 호족의 취향에 따라서 지방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불상이 나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어떠냐면 또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꼭 부처의 모습이 아니고 어떤 불상 같은 경우는 불상이 정말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모나게 얼굴이 네모나게 마치 이렇게 도시락 뚜껑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불상이 생긴 거. 그리고 얼굴은 뭐 이렇게 밀려놓은 것 같은 그런 불상 얼굴도 있고 실제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고려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불상. 네, 두 가지 불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네, 서술형으로도 잘 나오고 주관식으로도 잘 나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이름이 길어도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불상은요. 하남 화사창동 네, 석조 네. 네, 석조가 아니라 철조입니다. 철조. 석가 열의 좌상이야. 자, 그래서 하나의 불상은 자, 하남 화사창동 철조 석가 열의 좌상. 원래 개정되게 교육 개정되기 전에 그 교육 과정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네, 근데 아마 이제 우리 친구들 한번 엿먹어보라고. 네, 교육 과정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외워, 알았지? 외우라고. 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 엑소 다 외웠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자, 지금부터 춤을 추면서 좀 외워보세요. 시작. 하남, 화사창동, 철조, 석가 열어 자사. 네, 그래서 잘안 되는구나. 네, 어쨌든 우리 친구들 기억하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나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관촉사. 석가 관촉사 석가 잠깐만 선생님이 예 갑자기 선생님이 지금 기억이 선생님도 미안합니다. 예,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에요. 그래서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야. 미륵보살 입상.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딱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개정 전에 선생님 외웠던 게 있어요. 근데 그거랑 지금 이제 개정 갑자기 바뀐 거예요.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게 약간 헷갈렸는데 너희들은 헷갈리면 안 돼. 아니지? 나는 시험은 안 치지만 너는 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두개 반드시 기억합니다. 하남 화사창동 철조 석과 열의 좌상.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요거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교과서를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지금 선생님이 응가노트를 보면은 거기에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하고 같이 기억해 줘야 돼. 이 불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같이 기억해서 얘네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절대 틀리지 않도록 네, 우리 친구들 반드시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탑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이 탑이 어떤 형태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다각다층탑이 나오기 시작해.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 전에 삼국시대도 탑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탑들이 대부분은 몇 층이냐면 3층 아니면 5층이야. 그런데 이 고려 시대부터는 10층을 능가하기 시작해요. 알았지? 이게 무슨 아파트도 아니고. 그러면서 아주 다각, 그리고 굉장히 다각형이에요. 여러 각형의, 그리고 또 여러 층의 그러한 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각다층탑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왔던 게 바로 뭐냐면, 자, 고려 전기에 일단 탑이 하나 나왔는데, 그거는 월정사. 그 다음에, 팔각, 9층탑 이게 나와. 그런데 고려전기에 나왔던 이 월정사 8각 9층탑 같은 경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고려 후기에 나왔던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돼.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왜 중요하냐면 이 탑을 갖다 보면요. 탑이 굉장히 화려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탑을 만들면 그냥 이제 돌탑이잖아. 조금 각도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게 화려하다는 느낌이 들진 않아. 그런데 그에 비해서 경천사지 10층 석탑 같은 경우 굉장히 화려해요. 이상하게 되게 화려해. 그런데 이거는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냐면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야. 즉 다시 얘기해서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화려한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나왔다.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누구의 영향받았다? 원나라의 영향받았다. 원나라의 영향받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그다음에 이때 뭐가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하냐면 내 승탑이 나오기 시작해. 선생님이 그랬지만 승탑이라는 것은 스님들을 위한 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지. 그런데 이 승탑이 유행했던 것은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렇지. 선종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선종이라는 것은 수행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러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야? 스님이지. 그러니까 선종의 영향으로 스님들을 중요시하게 되면
되면서 손님들을 위한 탑인 내 승탑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었다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이 네, 기억을 하고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이 불교적인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 자, 일단 불교적인 어떤 건축물을 갖다가 만들 때 기본적으로 고려 시대에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울림 기둥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해요. 배울림 기둥.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 어떤 기둥을 갖다가 세울 때 그때 당시에 주심포 양식이라는 게 나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이게 무슨 말인지 얘기를 좀 해주고 갈 건데 배울림 기둥이라는 건 기둥을 세우는 거야. 그런데 기둥을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야. 알았지? 그러면 기둥을 약간 어떻게 세우냐면 이런 식으로 세우는 거야, 기둥이.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보면은 절 같은 데 갔을 때 실제 기둥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야, 얘들아, 선생님의 배를 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알았지? 네. 우리 친구들이 가끔 가다 선생님한테 그 안에 애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이 안에 똥 있어요. 알았죠? 여러분들 절대 애기 없어. 그럼 물어보면 안 돼. 알았지? 그 실례야 선생님한테. 똥이 있어요. 알았죠? 네, 알았어요.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배 흘림 기둥이라 그래.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배가 볼록 튀어나온 듯한 그런 기둥이 고려시대에 엄청나게 유행했다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심포 양식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렇게 기와가 지붕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기둥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사실 기둥하고, 그 다음에 지붕을 이어줘야 돼. 이어주는 그 자재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공포. 그래서 이 공포가 해주는 역할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포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근데 내가 그냥 설명해 주는 거야. 이 공포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지붕과 기둥을 이어주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이렇게 예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쵸? 선생님 얼굴 같은 거 거기다 그려놓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약간의 치장을 하는 그런 거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공포란 말이야. 그런데 주심포 양식은 바로 뭐냐면 공포가 이렇게 기둥 위에만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런 것까지 기억할 필요 없고 그냥 건축물이 배울림 기둥과 주심포 양식이 굉장히 유행했구나. 이것만 알아도.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축물은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 있어요. 얘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앞에 있는 피디님이 고향이 안동이야. 그러니까 혼자 막 이러고 있어요. 아무도 못 보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안동 봉정사 극락전인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 얘는 현존하고 있어. 현존하는 목조 건축물 중에서는 얘가 뭐하다? 가장 최고다. 최고라는 건 바로 뭐지?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 거야. 왜냐면 너희들 목조 건축물이란 말이야. 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지. 그 나무로 만든 것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다 불탔어요. 그런데 이 목조 건축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애가 바로 누구냐면 이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란 말이야.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는.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얘 정도만 기억하고 가면 돼. 그런데 이제 고려 후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무슨 양식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다포 양식이 나와. 알았지? 그래서 고려 후기에는 뭐가 나온다? 다포 양식이 나온다. 근데 이 다포 양식은 뭐냐면 지금 선생님이 요거를 갖다가 선생님 뭐라 그랬지? 공포라고 했지. 그런데 원래 주심포 양식에서는 공포가 이렇게 기둥 위에만 있단 말이야. 근데 다포는 아무 데나 달려 있어요. 아무 데나. 이런 데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데도 막 그냥 중간중간에 달려 있는 거야. 그걸 갖다가 이 포가 공포가 다양하다 해가지고 우리는 다포 양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아무 데나 막 이렇게 달려있으면 좀 어떨까? 복잡하긴 하지만 화려해요. 그쵸? 그러면 화려한 거 좋아하는 거, 누구의 영향 받았다는 거지? 원나라. 알았어?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것도 역시 내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이 고려시대에는 예술이 발달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예술이 발달하냐면 귀족들을 위한 귀족 예술이 엄청나게 발달해. 그래서 여러분들 귀족 예술,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적어주고 할 거야. 귀족들을 중심으로 한 귀족 예술을 굉장히 발달하니까 지금부터 잘 봐. 일단 첫 번째는 얘네가 뭐가 나오기 시작하느냐? 고려 자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 자기라는 것은 말은 뭘까요? 여보자기 할때그 자기가 아니겠지.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라는 것은 말은 뭐냐면 도자기라고 우리 친구들 그렇게 기억하면 돼. 자, 그래서 이때 고려 자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기본적으로 고려 시대에 만들었던
고려 자기들은 다 청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청자. 그러니까 이 자기 색깔을 갖다가 보면은 무슨 색깔이야? 청색. 근데 우리는 청색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비취색이라고 얘기해. 비취라는 게 바로 뭡니까? 그러니까 바닷가의 그 색깔 있잖아요. 그런 청색이라는 거야.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냐면 신라의 기술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발해의 기술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중국의 송나라의 기술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면 청자인데, 이것이 몇 세기가 되냐면 12세기가 돼. 여러분들 12세기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막 나올 때야? 문벌 귀족들이 막 나올 때지.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히 귀족사회란 말이야. 그래서 그때 나타난 게 바로 뭐냐면 상감청자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상감청자는요,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상감청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흙이 있어요. 그러면 그 흙에다가 흙으로 이 도자기를 갖다 이렇게 구워.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홈을 내요, 홈을. 이렇게 틈을 내는 거야. 이렇게 긁는 거야. 스크래치를 내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그림을 그려.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카이의 얼굴을 거기다가 이렇게 그렸다라고 해보자.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다른 색깔의 흙을 채워 넣어요. 그 그림 그린 데다가 채워 넣고, 그 다음에 굽는 거야. 그러면은 비취색에 그 청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독특한 모양이 새겨지게 되는 거야. 그런 걸 갖다 우리는 상감법, 그리고 상감법에 의해서 만든 청자를 갖다가 우리가 상감청자라 그래. 그럼 너희들 상감청자 하면 딱 느낌이 오겠지만, 이건 귀한 거야? 아니면은 이건 쓰레기야? 아주 귀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귀족적이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건 이거를 갖다 헷갈려서 난데. 일단 청자는 고려만의 것이라고 얘기하기 조금 그래. 왜? 누구께 들어가 있어? 송나라의 기술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나 상각청자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유인즉슨 왜 그러냐면 이거는 고려만의 기술이에요. 고려만의 독특한 기술이야. 그래서 상감청자가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거야. 고려만의 독특한 기술로 만들어낸 게 바로 뭐라고? 상강청자다. 이거를 갖다가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그러다가 이제 원간섭기가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상강청자가 조금 사라지기 시작한다. 왜 그러냐? 원간섭기가 되면 우리가 그때 너무 가난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강청자 같은 거 만들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분청사기라는 게 나타나요. 분청사기. 이 분청사기는 백색도 아니고 청색도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돈을 조금 덜 들인 거야. 청색으로 예쁘게 빼야 되는데 돈을 조금 덜 들여가지고 백색도 아니고 청색도 아닌 그 이상한 게 나타나요. 그걸 갖다 우리 뭐라 그래요? 분청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고려 초기에는 청자가 나오다가, 자, 중요합니다. 12세기가 되면은, 네, 상감청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원간섭기에 뭐가 나온다? 분청사기가 나온다. 어쨌든 간에 상감청자는 굉장히 뭐하다? 귀족적이다. 럭셔리한 것이다. 요거 기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나전칠기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나전칠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장롱을 많이 만드는데, 그 검정색 장롱인데, 거기에 보면 조개 껍데기 같은 게막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 혹시 나전칠기 장롱 있습니까? 나전칠기 장롱은 여러분들 굉장히 비싸요. 정말 비싼 거는 그 장롱 한 짝에 1억 막 이렇게 하는 정말 여러분들 그런 장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나전칠기가 있다면 행복해해야 돼. 알았지? 그것만 좀 가서 팔아. 그래도 네, 여러분들 좀잘살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나전칠기. 어때? 굉장히 귀족적이지. 그치? 자,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청동 은입사 기술이라는 게 나와. 그래서 이 청동 은입사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 청동으로 어떤 이제 그 도자기 같은 걸 만들어. 어떤 병을 만들어.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홈을 내고 거기다가 실을 집어넣어. 그런데 어떤 실을 집어넣냐면 은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을 거기다 막싸 발라버린다니까? 그러면 이것도 역시 어때? 귀족적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 상강청자, 나전칠기, 청동 은입사 기술 이런 것들을 쫙 몰아내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알수 있는 고려 문화의 특징. 바로 뭐야? 귀족적 문화다. 이거를 갖다 딱 골라내야 돼. 알았어?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바로 뭐라고? 귀족적인 문화다. 이거 외에도 귀족적인 문화에는 뭐가 있냐면, 자, 일단 얘네들은 글씨가 굉장히 유행했는데, 구양순체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중국의 구양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글씨를 되게 잘쓴 거야. 그래서 그 글씨를 우리가 다 따라한 거야. 그치? 그래서 구양순체. 그 다음에 얘는 탄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글씨를 잘 썼다 그래. 그래서 탄현의 글씨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그 그림으로는 이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네, 예성강도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아주 유명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누가 나오냐면 공민왕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공민왕이 그린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하죠. 천산대렵도라는 네, 그 그림을 나옵니다.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천산대렵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쌍화점, 영화 쌍화점을 보면은 맨 앞에 공민왕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천산대렵도야. 그러니까 너희들 천산대렵도를 보고 싶으면은 쌍화점을 보면 돼. 알았지? 자, 그래서 이 공민왕이 천산대렵도 이런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불화가 굉장히 유행해. 이 불화라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발음 좀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좀 야해져. 불화라는 것은, 여러분들, 불화라는 것은 바로 뭘까? 불교적인 그림이라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 불화를 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해어라는 사람이 수월 관음도라는 걸 그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탔었어.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음악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다. 그래서 일단 송나라의 음악 중에서, 자, 대성악이라는 음악이 있어. 송나라의 대성악. 이 대성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되냐면 악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송나라의 대성악이라는 음악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악이야. 근데 악은 뭐냐면 궁중음악이야. 그러니까 송나라는 여러분들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던 똑똑한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유행했던 그런 음악은 대성악이라는, 그러니까 일종의 클래식 같은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아주 고귀한 그런 음악이에요. 그런 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궁중음악 악으로 발전했고, 그 다음에 당나라의 음악이 들어와. 당나라의 음악은 뭘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당악이야. 당악이라는 것이.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들어와.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소각이 돼요. 소각은 일종의 바로 뭐냐면 대중가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이렇게 유행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자, 역사서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역사서. 근데 이 역사서가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오니까 반드시 이제 역사서에 대해서 알아두고 가야 되는데, 잘 봐라. 일단 고려 전기야. 고려 전기 시대에 나왔던 역사서라고 얘기한다면, 얘네가, 자, 실록을 만들었어요. 실록. 실록. 그래서 실록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왕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담아놓은 걸 갖다가 우리가 실록이라 그래. 알았지? 그래서 7대 실록 이런 걸 만들었어. 이때 당시에 7명의 왕에 걸친 7대 실록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시험에 잘안 나와. 왜 그러냐면 이 7대 실록 자체가 현존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없으면 사실 시험 문제 잘안 나와. 알았지? 그런데 남아있는 게 고려 전기에 있어. 그러면 얘는 나올까 안 나올까? 얘는 겁나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겁나 썩은 놈. 누구죠? 김부식이지. 김부식이 역사서를 하나 썼어. 김부식이 뭐 했다? 삼국 사기 쳤다. 그게 바로 뭐야? 삼국 사기야. 그래서 너희들 이 삼국사기는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돼. 자, 일단 이 삼국사기의 특징은, 자, 신라 계승 의지를 가지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국사기라는 것은 삼국시대에 대한 역사를 갖다 딱쓴 거야. 그냥 너희들 삼국시대 중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니? 고구려가 먼저 만들어졌지. 그런데 김부식은 겁나 사기를 쳐요. 신라가 먼저 만들어졌다고 여기다 써놨어요. 알았지? 그래서 삼국사기야. 사기를 쳤다고 신라 계승 의지를 가지고 있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이게 되게 중요해. 유교적인 합리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유교적 합리적 사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야. 합리적이라는 것이 바로 뭐야? 쉽게 얘기해서 증거가 있으면 역사로 넣어주고 증거가 없으면 역사로 빼. 대표적인 게 바로 뭘까? 단군신화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조선에 있는 단군신화를 인정하지를 않아. 왜? 증거가 없으니까. 뭐? 곰이 사람이 돼? 마늘 먹으면 사람이 된다고 증거 어딨어? 증거 없으면 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유교적 합리적 사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 김부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서 중에서는 이게 최고야.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삼국사기 이전에도 역사서를 몇 개를 만들긴 했었어. 그런데 그 역사서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뭐만 남아있다는 거야? 이게 제일 오래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까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가야 돼. 그러다가, 자, 무슨 시대가 되냐면 고려 중기와 후기가 돼. 고려 중기와 후기. 이때의 특징은 뭐냐면 이때는 딱 무신 집권기야. 그러거나 아니면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 원의 간섭을 받고 있어, 우리가. 이때는. 그러면 이때 역사서를 만들어낸 이유는 뭐 때문에 역사서를 만들어낸 거냐면 지금 우리 민족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자주의식을 높이려고 만드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서를 만들어가지고 힘내라, 힘! 우리가 이런 민족이야! 하면서 그걸 알려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자, 민족의 어떤 자주정신을 뭐 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역사서를 만들었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돼. 그래서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규보. 그리고 이승슈. 이승유. 이승유. 그 다음에 이련. 이련. 하나도 안 웃긴데 왜난 웃는 거죠? 자, 이련. 자, 그 다음에 이재현. 이런 사람 나옵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 민족의 자주정신을 보여주기에 가장 좋은
나라의 역사는 누굴까요? 고구려하고 고조선이 되겠지. 그치? 왜냐면 고조선은 우리의 뿌리고, 그냥 고구려는 우리가 너무 잘 나갔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 들이밀면 사람들이 용기가 불쑥불쑥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규보는 뭘 썼냐면 동명왕편이라는 걸 썼어. 동명왕편이 누구죠? 동명왕이 누구죠? 네. 주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계승해? 고구려 계승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지? 자, 근데 이승휴가 쓴게 바로 뭐냐면 제왕운기야. 제왕운기는 요거는 단군에 대한 이야기야. 그다음에 이려는 삼국유사를 썼어. 자, 시험 문제. 어떤 게 시험 문제 잘 나오냐면 김부식의 삼국사기하고 그다음에 이려는 삼국유사를 비교해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 이거는 고려 전기에 써졌어. 그리고 이거는 고려 중기 후기에 써졌어.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유교적인 관점이야. 근데 삼국유사는 이련 자체가 스님이에요. 그러면 이거 뭘까요? 불교적 관점이야. 불교적. 그리고 이거는 고구려 계승 의지를 가지고 있어. 고구려 계승 의지. 그리고 처음으로 단군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처음으로 단군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삼국유사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되게 우습게 여기는데 여기서는 처음으로 그거를 인정해줬다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시험 문제 나오냐면 이런의 삼국유사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뭐 전설이나 또는 뭐 민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의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에밀레 종 만든 이야기야. 그치? 에밀레 종을 이렇게 우리가 빵 치면은 에밀레 종에서 에밀레 하면서 종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종소리가 굉장히 멀리 퍼지는 걸 유명해요. 에밀레 종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멀리 종소리가 퍼지는 종 중에 하나야. 딱 치면 굉장히 어떠냐면 길게 종소리가 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종을 만들 때 거기다가 애를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거야. 갓난 애기를. 그리고 그 갓난 애기가 엄마 에밀레 이러고 있다는 거야. 그런 옛날 얘기들. 그런 말도 안 되는 옛날 얘기가 여기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야기로 돼 있다. 전설로 돼 있다. 민화로 돼 있다. 민담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삼국유사에 대한 설명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얘는 되게 합리적이지 못하지. 얘는 되게 합리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두 개를 물어보는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 때 굉장히 잘 나오니까 너희들 알아둬야 돼. 그다음에 이재현은 아까 이재현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죠. 이 사람 뭐예요? 성리학자란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리학적인 관점에서 자, 뭐를 썼을까? 그렇지. 역사서를 썼다. 그래서 성리학적인 관점에서 역사서를 썼다 하면 여러분들 이재현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고구려 계승의지, 이승효와 이련 같은 경우에는 누구 계승의지? 고조선 계승의지다. 고조선 계승의지다. 요것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가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선생님하고 고려를 한번 싹 정리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조선으로 들어갈 거야. 알았지? 자, 기운 내고, 네, 파이팅 하고, 밥 많이 먹고, 라면 먹고, 우리 친구들 조선시대에서 보자. 예!